자, 오늘 시크릿 보드는 회의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자, 오늘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어. 이 리그를 꺾어야 우리가 우승을 차지했어. 바로 LPL이다. 상하이 준비 잘 해왔겠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뭐야 이 자식, 이거 뭐야? HK가 LPL에게 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나왔어야지. 최근에 또 선수들이 정말 힘을 내서 잘 이겨서 그런가. 제주는 선수가 부렸는데 상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만. 그만큼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고. 하지만 이거 LPL이 또 팀도 많고 너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혼자 감당하지 않고 제 후배를 데려왔습니다. 어떤 친구인지 뭐 대충 짐작이 되는구만. 자, 와 있나? 한번 들어오게! 아, 요즘 뭐 너무 잘 나가, 우리 아뚱이. 네, 안녕하십니까. LPL을 5년째 전담하고 있는 잠입 전문 꼭꼭 숨는 아뚱 의원, 상하이 의원님 후배 아뚱 의원입니다. 계속 여기 있었는데 모르셨죠? 아, 뭐 알 수가 있나. 있는 줄도 몰랐어. 알세. 좋아, 그럼 뭐 본격적으로 LPL 분석. 오늘 또 팀도 많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지. 자, 먼저 LPL의 4번 시드다. 아, 작년 월드 결승까지 갔었던 웨이보 게이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준비됐나? 네. 베레데의 매직으로 또다시 월즈에 온 웨이보 게이밍입니다. 최근 기세로 보면은 제일 좀 무서운 팀 중에 하나야. 변수가 장난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뭐 경기력? 뱀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랜덤성이 너무 짙어가지고. Like KT.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길 땐 그 누구도 이길 수 있지만 질 땐 잘 모르겠다는 느낌. 그러면 이런 행보, 이 마법과 같은 행보, 우리 아뚱 요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웨이보에는 뱀픽의 신이 살고 있습니다. 아, 뱀픽의 신이란 표현까지 했어요. 네. 뱀픽의 갓. 5세트 7연승이에요. 5세트가 지질 않습니다. 뱀픽에서의 빌드업 자체가 굉장한 양대희 감독님이고, 일례로 들어보면은 사실 레넥톤이 1, 2, 3, 4세트 다 졌어요. 근데 5세트 그냥 레넥톤 꼽아버리면서 A lot of that damage there with the follow-up CC or even the engaged CC to keep a little bit of distractionary tool for Tien. The Renekton locked in again! Oh, Now speak it up. 369 is going to be pushed onto here. Xiaohu has joined the 369. It's just going to go down. Use the reins to poke down top esports before they get anywhere near Tien. He has to go golden. He's not even going to be able to get in the pit. Tien is gone. MVP down. 데데데 감독, 또 우리 LCK 한번 염타 왔었잖아. 오! 맞아요. 한번 보러 왔죠, 결승전. 네. 그래가지고 5세트 꽉 아, 그러네? 살아있는 존재만으로도 꽉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월주 그냥 다 옷값 가는 거 아니야? 무서워. 그러면은 뭐 감독님 제외하고 의원이 네. 보기에 핵심 전력 누구라고 생각하나? 아, 저는 아무래도 또 타잔 선수가 정글의 신이라고 그렇지.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오프 그리고 선발전 모든 경기들을 보시면 그게 다 타잔의 하이라이트예요. 매 경기를 다 잘합니다. 이기든 지든. 지는 경기에서 빛난다? 네. 그럼 타잔이 이번에 스킨 하나 만드는 건가? 아, 그러면 안 되죠. 또 저희는 또 LCK. 갑자기. 민첩세. 네네네. 좋습니다. 뱀픽에 신이 있어. 정글에도 뭐 신이 살아. 이거 뭐. 이거 박살내기에 비전의수가 필요해 보이는데. 공략법 한번 꺼내보게. 그냥 무게로 눌러버려라! 무게로 눌려버려라. 네. 아, 좀 해보려라 이거죠. 아이고 조금 이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플레이어들의 아쉬움, 체급적인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웨이보입니다. 특히 브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와 선발전 기간에 레넥톤 크산테 두 개의 챔프만 거의 플레이를 했고 위에 3킬 안에 꼭 레넥톤과 크산테를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뱀픽적인 손해를 또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감독이 빛난다는 건 체급의 약점을 감독의 뱀픽으로 좀 메꾸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온몸비트. 그죠? 온몸비트. 말 그대로.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긴 해요. 작년에 또 미라클론의 주인공 준우승자니까 월즈. 그렇지. 네. 그리고 항상 이 LPL은 경기에 대한 플레이오프에서 세져 애들이. 4라운드 넘어가면 다 5세트라.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긴 해요. 미친 맞아요. 일정이잖아 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정이라서 항상 경기를 해야 된다.
자, 아무튼 웨이브 알아봤고, 자 다음 또 시끌시끌한 팀이다. 네. 이 3번 시드 LN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지. LCK의 열풍이 불었던 그 쌍포 아시지 않습니까? 쌍포 알지. APL은 바로 이 팀이 쌍포의 대표 주자입니다. 스카우카 갈라라는 걸출한 딜러진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스카우카 갈라 정말 강력한 팀이고 지카나 한 같은 경우에 기복이 좀 있는 편이라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네. 지카가 유독 또 할 때는 해주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탑임도 잊어서는 안 되는 팀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베를린이 좋아하는 우정의 힘. 우정이야말로 BO5를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지. 저 얼마 전에 월드 챔프전에 앞서 사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역시 선배님. 스카우 선수가 여러 가지 지금 있었지. 상황에 따라 좀 고통을 받기도 했었는데 결속력이 안 그래도 좋았던 팀인데 이 사건 사고를 극복하면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단단해진 우정. 스카우가 갈라가 그냥 한 몸이 되었어. 쌍포가 붙어다녀. 근데 겁나 큰 포가 돼버린 거야. 아, 어마어마한 팀이구만. 아니 근데 LNG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이 정도로 강팀이었나 싶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진 거야? 이 팀들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지? 사실 스카우 선수가 요네를 깨달았어요. 어? 어? 요네라는 챔프가 월지에서도 굉장히 핫한 챔프다. 핫하지. 이런 예상이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스카우 선수가 요네로 BLG, TAS 또한 요네로 잡아냈습니다. 오. The turret here, Ben, is just gonna go for the slicing nails from Cabo, but a nice double knockover from Scout! In the turret shot, the flash, Scout gets the kill, a double kill! Against the participate in the play, and Scout now finds the bag! Fate is sealed! But everyone from Top Esports choked to pieces, and Scout finds it once more, it's two! 그리고 갈라 선수의 넓은 챔프포 LPL에서 이제 집스로 가장 먼저 꿀을 빤 팀이 바로 이 LNG 갈라입니다. 그리고 탑에서 칼 대 칼 매치업 브루저 매치업이 됐을 때 지카 선수의 캐리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잭슨, 카밀, 나르, 라이즈까지 럼블이나 캐니언 상대로 라이즈까지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니 LPL은 그게 쉽지 않냐 팀 이게 알아볼수록 한 팀 한 팀이 그럼 뭐 여기도 박살내 공략법이 있겠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입혀봐. 항과 지카를 캐치하라. 항과 지카를 캐치하라. 캐치하라. 쌍포인 스카웃이랑 갈라를 피해서 딴 데를 부수는 건가? 정확합니다. 사실 항과 지카 공통점이 있어요. 뭐지? 이 선수들이 2003년생. 비교적 어린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네, 경험이 좀 부족하고 작년 월즈에서 항 선수의 아쉬움이 돋보였었고요. 특히 LNG와 웨이브 게이밍의 플레이오프 패자전 2세트 때 항 선수의 알리스타가 레드사이드 두꺼비 쪽에 교전해서 말도 안 되게 잘못 들어가면서 바로 그냥 웨이브에게 3킬을 헌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 더 바로 탑솔로 지카 선수인데요. 지카 이 지카 선수가 사실 LNG와 TS 맞붙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지카 선수가 탱커 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세 번 다 꺼냈단 말이죠. 아... 상대 누굽니까? 369. 바로 모데카이저 뽀삐로 3대0. 칼챔은 분명 잘하지만 탱커 챔프 그 상태 아니면 사이온밖에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확실히 LCK 팀들, 우리 LCK 팀들이 공략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갈라 스카우트 쪽 말고 기복이 좀 있어 보이는 항과 이 지카 쪽을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LCK엔 또 저희 하나 체급 생명이 있다면 LPL엔 체급 테스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드로 BAG 다음 가는 LPL의 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명 중 특히나 4명이 경험이 정말 많고 개개인의 뭐 수상 경력만 따져봐도 뭐 정글, 바텀 듀오, 월즈 우승, 아유, LPL 우승 다수 그래. 네, 대단한 팀입니다. 뭐 369, 티안, 뭐 제키러브 그래. 우리가 모르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알지. 그럼 뭐 미드는 뭐야?
이게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미드가 크램이 조금 커리어가 약점이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APL의 제카 같다. 사실 제카도 그런 커리어가 있던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국제전에서 그 한 방으로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보였던 선수인데 이 선수 특징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특히 뭐 AD 미드, 뭐 트리스타나 이런 거는 진짜 뭐 세계 1등급이다. 근데 이제 제가 TES를 딱 평가했을 때 나머지 네 선수 몇백 번 거론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써야 되는 선수들이에요. 다만 그 선수들을 너무 신경 써서 바라보다 보면 놓치기 쉬운 이 크램 조심해야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 크램도 무시해서 안 된다. 네. 추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 이건 대책 없을 것 같은데. TS도 대책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대책 한번 읊어봐. 멘탈을 탈탈 털자! 멘탈을 털자. 뭐 이 팀 뭐 안 좋은가 멘탈이? 사실 티안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티안 선수가 떠오르는구만. 항상 나오는. 아이고. 정규 시즌의 황태자. 서머 시즌 퍼스트 정글러임과 동시에 서머 시즌 MVP입니다. 와. 그래서 진짜 BO3. 정규 시즌은 정말 기가 막힌 티안인데 BO5만 가면 약해집니다. 월즈 파임인데 유리 멘탈이 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플레이가 여러 차례 나왔고 웨이보전 최종전을 패배 이후에 TS의 감독인 마오카이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세트라도 내주거나 게임이 불리해지면 우리들의 판단력과 멘탈이 매우 안 좋아진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실제로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탈적인 부분을 잘 공략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올해 있었던 BO5를 보면은 MSI, G2 상대로 0대3 패배. 와. EWC 결승전 T1 상대로 1세트 따고 내리 3연패. 그리고 이번 LPL 승자전에 BLG 상대로 1세트를 따고 내리 3연패. 아하. 그러네. 사실 TS 상대로 베스트는 초장에 찍어 누르는 거겠지만 1, 2세트 내준다 해도 이 TS가 한 세트 지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팀이기 때문에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얘기한 것처럼 네. 사실상 뭐 멘탈 문제가 있어서 최근까지 안 좋았던 건 팩트인데 네. 이게 하나 생명이 예전에 약간 비슷한 행보를 걸었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 왜냐면 그 전까지 하나 생명 한 경기 잡고 3연패 한 경기 잡고 3연패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있었지. 근데 이게 은근히 색깔이 비슷한 두 팀이다 보니까 서머의 하나 생명의 우승을 지켜보고 TS가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를 갖게 된다면 저는 진짜 혹시 모르겠어. 그러니까 결국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갑자기 이번에 터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게 앞으로 월드에서 터질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약점으로 지금 공략하는 게 멘탈이잖아. 네. 그럼 반대로 뭐야? 멘탈이 정상이면 지금 엄청 그렇죠. 강하다는 거야. 무조건 꺾어야 된다고. 네. 막아야 된다. 아, 이제 마지막. 이번 MSI 결승까지 오고 항상 네. LCK를 위협하는 최강의 팀 중에 하나지. 아. 1번 시드. BLG! 명실상부 현재 LPL 최강팀 BLG입니다. 특히나 이 팀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두 선수, 미친 캐리력의 두 명의 남자죠. 빈과 나이트. 와. 캐리력도 보장되어 있고. 빈 나이트 진짜 대단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겨운 선수들인데 이번에 월즈에서 또 패치 버전이요. 요번 패치 때 아리가. 와. 이게 나이트 아리가 또 막 몇십 연승하지 않았나? 20 연승이 넘었었어. 아이 사다로. 그리고 나르제이스 같은 것도 버프 되면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패치 버전도 좀 잘 맞는 느낌이 있어서. 아, 이것도 무섭고요. 심지어 저희가 BLG의 단점으로 유일하게 뽑던 게 뭐였습니까? 쉰. 아... 쉰의 던지기성 플레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파고들기에 좋은 약점이었는데 네. 이게 웨이가 들어오면서 단단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확실히 그 웨이 영입으로 좀 단단해진 것 같아, 많이? 많이 딱딱해졌습니다. 아, 그래? 웨이 선수는 딱딱해졌어? 딱딱. 사실 가장 중요한 건요, BLG. 조금 속된 말로 약간 던지는 팀이거든요. 쉰이 나왔을 때는 뭐 킨드레드, 브랜드 이런 챔프를 플레이하면서 다섯 명이 모두 캐리가 가능하지만 불안정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웨이 선수가 뭐 세주아니, 마오카이 이런 걸 잡고 딱딱
묵직하게 움직여주면서 웨이가 묵직하게 단단하게 무게중심을 뒤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트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이름값에 비해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EWC전 T1전 패배했잖아요. 그 이후로 미드 코치로 이지훈 코치님. 이지훈 코치님을 영입하면서 나이트의 단점이 좀 없어졌고요. 사실 아까 상하이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패치 버전 LPL 밀어주기 아니냐, PLG 밀어주기 아니냐 라는 일각의 시선이 있었는데 밀어줘도 돼. LCK가 어차피 이겨. 여유로우니까. 여유 있으니까. 그만한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게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잭스 나르, 뭐 우리 LCK 선수들, 도란 선수, 뭐 제우스 선수, 딘 선수, 킹겐 선수도 이 잭스 나르 굉장히 잘 다루지만 잭스 나르 하면 저는 빈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위로 피하는 과정에서 결국 역드리블이 돼서 이러면 위치에 좋지 못한데요. 깔끔하게 잡히겠는데요. 이렇게 버블을 만들었답니다. 거기다가 자르반. 자르반을 또 버프를 해주면서 신의 자르반이 또 생각이 나고 비에고 버프는 또 웨이가 생각이 나고 특히 아리 버프! Bring the Brocky takes it! Get the top! What? He hit the middle of the clone! Prediction is... 나이트의 아리가 프로통산 57,086%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성적이죠. 활용 점정으로 아지르를 너프를 했습니다. 이 LCK가 잘하고 LPL이 조금 아쉬운 챔프 이 아지르를 너프하면서 괜찮아 우리 요즘에 아지라 안 해. 군사와 합의된 발언입니까? 그래서 LPL이 조금 더 웃어주는 특히 BLG가 조금 더 웃어주는 패치가 아니냐. 그래서 BLG가 좀 무섭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좀 있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그 이렇게만 들어보면 그러면 개개인 실력도 좋아. 웨이 들어가서 쉰 때 보이던 단점도 사라졌어. 근데 다음 패치까지 웃어준대. 그쵸. 그럼 뭐 공격성이야? 끝난 거야? 야 이거 너 이런데도 이거 지금 이거 있어? 찾아왔어? 뭐 있어? 비책이 있어? 우리 상하이 요원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공략법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상대의 정강이를 박살내라! 정강이를? 바텀? 바텀이죠 정강이 하면. 바텀이 정강. 바텀 세대매. 사실 BLG가 거의 지질 않았지만 진 세트들 그리고 게임이 불리했던 세트들을 보면요 TS전 1세트 패배를 했고 그리고 웨이보전 3세트 결승전 3세트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웨이 선수가 탑동선을 찍었거든요. 탑동선을 찍으면서 뭐 빈을 살려주고 브리드에게 다이브를 기록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엘크가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10분에 9분 10분에 CS를 50개밖에 못 먹었고 어? 온의 바드는 뭐 0킬 5데스 1어시. 아 원래 온이 또 예전부터 온오프가 심해. 네. 그렇지 그렇지. 온앤오프. 이게 엘크와 온은 바텀 라인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창인데 이들은요 라인전이 강한 대신 기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솔로킬을 따거든요. 라인 솔로킬을. 근데 이들을 말리게 되면 사실 BLG 입장에서도 첫 단추가 무너지는 느낌이라 빈은 캔킹 가봤자 회피도 너무 잘하고 그렇게 되면 빈을 공략하기보다 바텀을 공략해서 상대의 플랜 A를 망치는 그런 방향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정강이를 부순다. 네. 요즘 흐름상 다섯 명이 다 완벽해야지 올드컵 우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런 아쉬운 부분들도 같이 짚어준다면 약점이 없진 않다.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이제 좀 안심이 되는구만. 자! 우리가 LPL도 다 분석이 끝났고 일단 뭐 아뚱 요원에게 먼저 간단하게 물어보겠어요. LPL 팀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봐. 과감하게 LPL 팀들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일단! 그치. 저는 웨이보와 TS는 약간 부진할 것 같은 게 물론 타잔과 대대대 양대인 감독 훌륭하지만 체급이 약하다는 그 단점이 1년 내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극복하긴 단기간에 극복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TS도 5판 3선 승제에서의 아쉬움이 계속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돋보이긴 힘들 것이다.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TS와 웨이보는 8강 정도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네. 빨리 돌아보지네. BLG랑 NLG는? 일단 LNG는 사실 비온 뒤 땅이 굳듯 단단해지지 않았습니까? 정규리그에서 TS와 BLG를 잡을 만큼 고점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 4강은 갑니다. 네, LNG는 4강까지는 갈 것 같아요. 3시드지만. 자, 그러면 BLG는? BLG는요? 과감하게 얘기해 괜찮아. 과감하게. 우승할 것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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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야. 뭐, 저도 몰라요. 야,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제구가 아니에요. 아니 저도 암살자. 아니 근데 이런 새끼들 다 있어. 비뇌에 맞춰서 우승한다 이 말이야 지금. 빈. 선배님들 진정하세요. 저는요 사실 17년부터 23년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우승한다라는 팀이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네, 16년도 SKT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우승할 거라고 맞췄던 게. 그리고 소위 말해 이 롤드컵 월즈는요 정배팀이 우승했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 T1도 그랬었고 재작년 DRX도 그랬었고. 아, 네 말은 DLG가 정배란 얘기네. 자, 그러면 됐고 이번 월즈 또 우리 앞둥이가 네. 코스트리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 역배 그 캐릭터 잃지만 네, BLG 우승! 묘하게 기분 나쁘네. 묘하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BLG 우승하는데. 자, 오늘 너무 고생했고 월즈에서 또 우리 LCK 팀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응원할 수 있도록. 알겠나? 네! 네. 자, 그럼 모두 계산!